이 투부정사의 부정은 따로 할게 없어요. 왜냐면 전부 이렇게 보다시피 she told us them 이렇게 투부정사 나오죠. 영어에서 투부정사의 부정은 그 바로 앞에다가 뭐를 넣거나 not을 넣거나 아니면 never를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너무 쉬우니까 이건 따로 할 필요 없을 정도죠. 그냥 넣으시면 돼요. 네.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 부분 선생님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적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페이지. 자,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다음 문장 보세요. I want to leave now. I want you leave now. It's impossible to leave now. 자, 전부 여기 지금 공통점은 to leave라고 쓰는 뭐가 있어요? to 부정사가 다 들어있어요. 보이시죠? 지금 선생님 이걸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 to leave은 이 leave가 뜻이 뭐야? 떠나다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떠나다라는 이 to 부정사, 이것은 의미상의 주어는 누군가인가요? 아요. 이 문장에서는 나는 지금 떠나기를 원한다. 그럼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야? 맞죠. 내가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상의 주어는 I입니다. I want you to leave now. 나는 네가 지금 떠나기를 원한다.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의 의미상의 주어는 유지요. 그죠? 자, 선생님이 말하는 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세요. 자,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은 이 문장의, 자, 전체의 주어는 얘가 주어죠. 네. 그러죠? 그런데 이 to leave라는 이 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역시 문장인 주어랑 일치하는 경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문장 전체의 주어는 뭡니까? 이 I죠. 그리고 여기 문장의 이유는 뭐야? 목적어야 목적어. 근데 우리는 뭘 원하냐? 여기를 지금 떠난다라는 이 행동, 이 to leave라는 이 동사하는 이것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냐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는 이 문장 전체에는 목적어인 이 you가 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주어랑 문장의 실제 주어랑 의미상의 주어란 말은 조금 달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이 문장 전체 주어가 누구냐면 사실은 뭡니까? it죠. 자, it입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지금 떠난다는 이 행동이 뭐야? 같은 내용이야. 그 이걸 뭐라고 그러지? 아니에요. 이거를 가주어.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뺀 겁니다. 이게 진주어입니다. 가주어와 진주어. 그런데 우리는 가주어, 진주어,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입니까가 아니고 바로 이 떠난다란 이 행동의 의미상 주어는 여기에 누굴까요? 나와 있나요? 설마 이틀까요? 안 되죠. 왜 이틀은 떠난다는 행동인데. 그럼 떠난다는 행동이 의미상의 주어가 떠난다는 행동일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 문장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데 그럼 의미상의 주어를 여기다가 뭐 해야 돼? 집어넣고 싶어요. 근데 누구냐면 내가 떠난다는 말로 I를 쓰고 싶어요. 내가. 그럼 I를 이 자리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불가능해. 지금 떠나는 게. 말이 될것 같죠? 안 돼. 왜? 아까 이 자리가 뭐와 같다고? 뒤에 있는 이거랑 같은 거 지금. 나는 결국 뭐라는 뜻이야? 지금 떠난다는 행동이 돼버려요. 내가 사람이 아니고 떠난다는 행동이 될수 있나? 이 자리에 넣을 수가 없어요. 뭐 돼, 너 선생님? 진주를 저 앞에 자, 여기에는요, 이렇게 실제 문장의 주어와 같은 경우나 목적어 자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의미상의 주어로 쓸 수가 있는데, 지호야!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없을 때는 이 투부정사,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그 to 부정사 바로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자리가 주어 자리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I란 형태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때는 들어가는 방법이 잘 보세요.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for me가 가능하고 기가 줄게. 두 번째는 of me가 가능해요. 이게 지금 이 for me나 of me는 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이 to live라는 이 to 부정사에 뭐가 돼?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적으세요, 그러면.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 여기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그냥.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It's impossible. 다음에, for me나, 그죠? 또는 of me를 쓰고, 나머지 부분. to leave now.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지금 떠난다는 이 행동에, 뭐야, 얘네들이 의미상 주어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 그러면 for를 쓰고, 어떨 때 of를 씁니까? 이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갈게요. 거의 모든 영어에, 뭐야,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가 없을 때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98%는 다 for를 씁니다. 알겠나? 그러면 나머지 한 2%나 되는 게 바로 뭐냐면 of를 쓰는데 이 2%가 중요해요. 왜? 98%를 시험 내겠어요? 2%를 내겠어요? 그지?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잘 보세요. 이 for나 of라는 전치사 앞에 나와 있는 단어에 따라 달라져요. 이 앞에 쓰이는 단어가 어떠한 그 사람의 성격 또는 성질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경우는 of를 써요. 그리고 그걸 제외한 모든 다른 경우에는 뭐를 씁니까? for를 씁니다. 그러면 성질이나 성격을 나타낸다는 건 어떤 걸까? impossible 뜻이 뭐야? 불가능. 야, 쟤 성격 불가능해. 말 되냐? 안 되죠. 야, 쟤고 성질 진짜 불가능하네.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성질은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볼게요. 어떤 단어들이 그러냐? 저 예를 들면 kind, 친절하거나 또는 nice, 착하거나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성격이니까. stupid. 그렇죠. stupid. 반대 막 뭐 clever 이런 거. 이러한 단어들이 영어에서 사용이 되면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성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사용이 되면 그 뒤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뭘 쓴다? of를 씁니다. 자, 우리가 있는 내용 가서 자 그 아까 말했던 성격이나 또는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여러분이 모르는 거 있는 거 봅시다. 나머지는 다 아는데 generous는 무슨 뜻이야? generous 천재적인 아니에요. 관대한 아주 자 또 다른 거 있어요. wrong은 뭘까? wrong은 성격이 뒤틀린이야 뒤틀린 아주 나쁜 성격 여러분 그 뭐 개모한 그런 성격 그 다음에 selfish는 이기적인 자 그게 아닙니다. 이기적이냐 self니까 selfish 하면 개모가 뭐예요? 성격이 더럽다고 자, 자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되면 여기도 한번 봅시다. 뭐가 나왔어요? 자 돕는다란 이 행동의 의미상의 주어를 of 플러스 목적을 썼는데 그 이유가 그 뒤에 앞에 나와 있는 이 nice 참 착하다는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니까 of를 쓴다는 거야. 알겠어요? 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왜 이렇게 안 되네? 네. 다 나가버릴까? 아니, 여기까지 아니면 표현이 시험 22분 플러스 22분 그래요?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안 돼, 안 돼. 너무 적어요. 그러면 관용 표현 그래, 관용 표현 하나만 나갑시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투투의 투가 뜻이 뭡니까?
투투. 이거는 뜻이 너무. 너무해서 뭐 할 수 없다. 아니 자체만 보면은 투 자체는 너무라 뜻이면 너무.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 부정어야, 부정어. 부정어라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하고 뭐가 들어갔을 때, 투가 들어갔을 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문장이 끝이 나는 거야. 부정적인 말이야. 반면에 enough라는 단어를 뜻이 뭡니까? enough. 아니, enough 필요 아니에요? 충분한. 어, 처음 들어보네. enough가. 그렇죠. 이거는 충분한. 또는 충분히. 얘는요, to하고는 반대죠. to하고는 서로 좀 반대야. 그 말에 얘는 뭐야? 아주 긍정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enough 뒤에 이렇게 to가 붙는 경우는 이때 to가 해석이, 자, 뭐라 할까, 우리가? 뭐뭐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못 받아야. 이거 아래 나와 있어요. 그쵸?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하나 적었어요. 뭔 말 먹고 충분히 못 받은 뜻이죠. 뭐와 반대로? 너무 못 말해서 못 말할 수 없다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이 투하고는 좀 다릅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무엇과 이거를 그 의미를 바꿔야 되느냐. 자,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가. 다음 문장 하나 볼까요? She is too young to, 뭐, 예를 들면, 뭐, stay alone. 무슨 뜻일까요? 그녀는 너무 어려서 혼자서 머무를 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부정어가 되는 거야. 자, 이걸 우리는 뭘 바라냐면, 이거를요, 두 개의 문장이 들어있는, 그리고 다른 말, 복문이라, 복문. 복이란 말은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복문을 만들어 그래요. 그런데 항상 이것과 그 똑같은 문장이 좀 다를게요. She is young enough to stay alone. 자, 일단 요거에서 보면 두 가지 걸 조심해야 되는데, to, to는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떨어져 있죠. 반면에 enough to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일단 큰 차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to, to는 부정이죠. 부정, 내용 자체가. 반면에 enough to는 긍정이야. 근데 이게 굳이 필요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to, to든 enough to든 전부 다 뭘로 바꾸냐면 so that 구문으로 바꿔야 돼요. 뭐로 바꾼다? so that 구문으로. 자, 근데 이때 쓰이는 이 that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접속사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또 뭐가 나오겠어요? 뒤에는 주어, 동사가 당연히 이렇게 뒤에 따라 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럼 만들어 봅시다. 1번은, 자, 똑같이 she is, 중요한 건 우리가 이 to 뒤에 들어갔던 뭐 형용사 얘를 무조건 so 뒤에 넣어야 돼. so 뒤에. 오케이? 채원이 보고 있죠? she's so young. 아래도 she's so young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데 어떻게 달라져요? 이제 뒤에 부분이 중요해요. 뒤에 부분 잘 보세요. 자, 뒤에 부분의 주어는 여전히 누굽니까? 여긴 안 나와있지만. she. 그렇죠. 왜? 혼자 머물고 안 머물고 누가 여기 이것의 의미상의 주어 누구야? to stay에. 그렇죠. 그녀야. 뒤에 당연히 주어가 she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 she가 됩니다. 구분은 바로 여기서 되죠. 바로 여기에서. 자, 뭐냐? 아까 to는 뭐라 그랬어요? 채원아, 부정이라 그랬지. 그럼 이 자리에 바로 뭐가 들어가냐? 할 수가 없다라는 can't를 씁니다. 반면에 enough to는 긍정이라 그랬죠. 이때는
can을 써요. 물론 이거는 가능해요. can't 대신에 couldn't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문장이 혹시 과거형이면,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가 과거면 couldn't를 써야 하고 또는 could를 써야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일단 지금 현재니까 can't를 썼어요. 나머지 부분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 She can't stay alone이야. 아래 문장은 She can stay alone이 돼요. 자, 요거를 이렇게 변환하는 거는 그 중학교 2학년 시험 단골 문제야. 항상 나와요. 이거 정리하세요. 그렇다면 그 우리 그 교재 내용 자 여기 그 투투를 바꾸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관용 표현에 여기에 뭐 엑사스 1번, 2번 뒤에 원형 부정사 놔두더라도 여기까지 마무리 해가지고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